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큰 이슈가 됐죠. 윤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 이제는 국회까지 정면 충돌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러자 오늘은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일까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한마디 말이 만들어낸 파장이 커도 너무 큽니다. 비속어를 썼다 안 썼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인데요.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외신에서마저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이제 그만 멈춰야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관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전통 요리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상주에서 시의전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시의전서 전통음식 연구회 노명희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15화도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하죠.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 예상대로 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온 국민 듣기 평가 이 문제.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시간순을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대통령의 그 욕설과 비속어. 일단 네. 이건 뭐 엎지러진 물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네. 그다음 대통령실의 대응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논란이 있고 13시간 혹은 15시간 후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자리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리고 두 네. 번째가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우리 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이 XX 욕설을 한 거다. 분명히 여기서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네. 예. 네. 다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뭐 추정이지만 네. 15시간 동안 아마 대통령과 참모진이 굉장히 회의를 오래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감싸야 되느냐 이거를 네. 뭐 덮고 가야 되느냐 상당히 네. 오랜 시간 격론이 있었고 결국은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감싸야 된다. 이거 덮고 네.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15시간이나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없고 네. 만약에요. 저의 생각에 난리면이라고 명확하게 들렸고 바이든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그렇게 15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해명을 했겠죠. 아, 네.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예. 네,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만 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보도하냐? 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13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13시간이라 하더라도 13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겨우 어, 한 게 EXX는 인정을 하고 네. 욕설은 예. 뒤에 부분만 난리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해명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재차 확인을 했죠. 이거 대통령 말이냐 대통령 뜻이냐 확인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은혜 씨에게 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은 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욕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여기서도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또 예. 말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해명할 때는 그 부분은 인정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갑자기 이제는 이 XX마저도 그것도? 또 부인을 하는 거죠. 예, 부인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바른 해명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국민들은 들리는데 아니라고 하면 예.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분들도 왜 지금 방송 보면 꽤 되잖아요. 예, 예. 꽤 되는데 그런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아, 그래 날리면이라고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거는 이제 한미 관계에 얽혀 있는 거잖아요. 뭐 동맹 네. 혹시 좀 이게 깨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좀 가는데 네. EXX 이것마저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거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MBC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예. 저희 노조에서도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만 이건 뭐 그 예. 경위를 밝혀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가장한 뭐 거의 취조문 가까웠다 이렇게 반응을 성명을 냈던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도저히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 자유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의사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중에서 네. 언론의 자유 얼마나 중요한 이 가치입니까? 그렇죠. 그걸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저도 이제 언론학자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에 예를 들면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언론사들이 이제 독재 국가 같으면 권력이 완전히 예속돼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 네. 언론사들이 주로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조선중앙TV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 언론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언론의 역할이 홍보 역할의 홍보. 그럼요. 그런데요. 예.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것도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그 권력기관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언론은 즉시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를 향해서 해명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네. 이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 어느 나라도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뭐 대통령실이든 백악관이든 이런 곳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그런 문제에 불만이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면 돼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나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하고 언론사로 나와서 함께 얘기해 보고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답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기관 중에 최고의 권력기관이 언론사가 비판을 해야 할 대상이 비판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왜 그렇게 보도했어라고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2022년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80년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주의의 언론의 역할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언론, 더 제가 황당한 거는요. 예,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 국익을 했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언론이 우리나라가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컨대 대통령이 만약에 욕설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도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고 예컨대 대통령실의 잘못을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익을 해쳤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무슨 국익을 또 해쳤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최고의 권력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들이 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요. 예. 그 역할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역할에 어떤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국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는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최근에 뭐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뭐 예. 심평 변호사인가요? 오늘 뭐 인터뷰 예. 나오는 게 있던데 예. 뭐 검사 생활 뭐 10년 이렇게 하면 이 XX 예. 입에 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런다고 예. 그렇게 예. 된다고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예. 하던데 뭐 조응천 의원 검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예.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썼다고 쓸 수도 있다. 왜 평생 검사 일을 했으니까 입에 예. 붙은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으니까. 예. 아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뭐 비판을 예. 하겠지만 예. 첫 대응이 항상 문제되는 게 대통령실 대응이 예. 대응이 항상 문제고 지금 MBC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게 MBC뿐만 아니라 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148개나 되는 언론사 모두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바이든이라고. 그렇죠. 근데 MBC만 딱 잡아서 우리 언론사뿐만 아니라 외신도 다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유독 MBC만 거론을 하는 걸까? 지금 뭐 소송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뭐 제가 볼 때는 MBC가 이제 정부 권력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보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것도 얼마나 저... 잘못됐냐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언론사가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인 거예요. 권력기관 아무도 얘기 못할 때 권력기관이 무서워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많을 때 눈치 안 보고 권력기관의 문제점들을 들춰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언론사가 진정한 언론사지 권력기관의 말만 그대로 받아쓰면서 앵무새처럼 그 말만 하는 언론사가 제대로는 언론사인가요? 그런 언론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언론사가 아니에요. 홍보기관이지.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저 뭐 그냥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네.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록도 MBC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예.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불만도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는 언론사를 이렇게 탄압하는 목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예컨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언론사들 다 보도했는데 처음 보도했다는 그것도 몇 분 차이도 안 나는데요. 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작도 안 하는데 조작했다고 그러고 가짜뉴스도 아닌 내용을 보도했는데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이러면서 언론사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언론관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려서 예.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저는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제가 그냥 이렇게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조언을 하겠어요. 자,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발언을 해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예.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들어보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해명이 부적절하게 나간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뭐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게 예. 거짓말. 그럼 기억 안 난다고 하시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영상을 또 보고 또 봤다.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고 EXX로 말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들어보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뭐 월등히 많고 바이든이 맞다. 난리면 아니냐. 바이든으로 들리냐. 이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론도 있는데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자, 지금 뭐 국회 반응도 상당히 뜨겁고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했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아 이거 좀 네. 다음에 얘기하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또 어제 또 한마디 했네요. 그 특강이 있었는데 네. 경국대학교에서 예, 네. 이거 비서관 논란에 대해서 아주 두 번째로 아주 강한 비판을 또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제가 그냥 이건 유승민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면 제가 네. 말이 아니고 네. 대통령실과 우리 당은 그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요. 사과해야 된다. 이랬어요. 저는 이 판단이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일부러 국민의힘에게 해를 끼치려고 또는 대통령실에 해를 끼치려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의 민심을 저는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네. 이 문제가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경고라고 들립니다. 저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네. 계속 이렇게 덮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더 큰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 며칠 전이었죠? 그저께인가요? 네. 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MBC 항의 방문하는데. 네, 버스 타고 그랬죠. 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거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억지로 가시지 않을까요? 아, 정말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행동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요. 잘못됐죠. 아니 몇 달 전만 해도요. 잘 보세요.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한다고 발의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가짜뉴스 하는 언론사들 예를 들면 처벌을 좀 강화하는 벌금을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대를 했습니까?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그렇습니다. 어? 예. 가짜뉴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벌금을 물릴 수 있냐? 누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냐? 규정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논란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가짜뉴스도 아닌 뉴스에 가짜라고 딱지를 붙이고요. 그러니까. 자막을 조작을 했대요. 뭘 조작을 했는데요, 대체. 아니, 이런 식의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입장에서 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자마자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은 이분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요. 뭐 하나하나 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네.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장관급 자리라고 이렇게 들었고 그렇죠.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네. 이주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MB 때 교육부 장관이었고 그렇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뭐 교육부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어서 지금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짧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옛날 분들을 다시 기용한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MB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몇십 년 거의 10년 돼가잖아요. 10년 예. 그 10년 뭐 10년 넘어 돼가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교육 정책도 바뀌고 교육 환경도 바뀌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과 그때 MB 정책은 완전히 다른 정책이 돼버렸는데 다시 그때 교육부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정책을 한다? 그 자체도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을 교육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분이 MB 정권 때 교육부 장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논란된 사안들이 뭐냐면 자사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사고 정책을 써가지고 경쟁 위주의 교육 제도를 만드는 그런 분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일제고사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때 고사 치러가지고 점수로 서열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전교조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었어요. 예, 예. 학교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야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분이 지금 이 첨단 시대에 이 시대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냐. 또 그분이 교육 전공자도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아, 그분이 학위를 경제학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 교육부에 수장을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더 큰 문제는 김문수예요. 저도 여기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 하면은 이제 원래는 노동운동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예전에 그랬죠. 어느새 네. 갑자기 완전히 180도 돌변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더니 완전히 극우 활동을 쭉 해왔던 네, 분인데 맞아요. 이런 분을 네. 네. 노동계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던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경사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노동단체 그리고 사업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노동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관점도 잘 이해하는 분이 와야 돼요. 그래야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예.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가야죠. 예. 아니 이렇게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시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노동운동하는 것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분이 경산회에 들어가면 경산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이분이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사업자 위주로 경영자 위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 경산회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양쪽이 그러니까 사업자 측과 노동자 측이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을 그걸 중간에서 잘 중재하러 경산회의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위원장이 치우친 노동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노동관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이라면 네. 그걸 저희가 역할을 못하죠. 그런 논란이 되는 인사를 어떻게 경산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냐고요. 예, 이 저는 두 분들. 예, 예 그것도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노동관을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이 두 분 뭐 지금 내정을 했는데 임명까지 이어질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네, 6시 28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전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주 지역에 전해지는 조선 말기의 한글 조리서인데요. 상주에서는 시전서를 활용한 전통 요리의 연구와 산업화 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죠. 최근에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고요. 내일은 또 시전서 상주 비빔밥 요리 경연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자, 시전서 전통음식 연구회 노명희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명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게 노명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전서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시의전서는 우선 그 골동반이라는 한자를 부빔밥이라고 한글로 표현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책에는 420여 가지의 조리법이 실려 있고
조선시대 만렵의 반가염식에 수록되어 있는 요리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리백과사전. 예. 조선 말기에 예. 한글로 된 조리서. 예예. 예. 아까 그 뭐 골동반이요? 골동반을 예. 뭐라고 했다고요? 골동반이 예. 부비용골이라는 한문을, 그러니까 한자어를 썼는데 이렇게 갈로를 해서 그 예. 한자어 옆에다가 부빔밥이라는 한글로 표현한 아. 최초의 책입니다. 아, 그래. 예, 예. 골동반이 이제 부빔밥이 됐고, 이게 혹시 비빔밥이 된 겁니까? 지금에?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예. 시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지난 19일이었죠? 시전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행사였어요? 네, 저 이제 19일 날 시의전서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상주에서 발견된 고조리서인 시의전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네, 현대적 활용 방안. 자, 네. 그럼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먼저 그 주제 발표에는 첫 번째 연설에는 백두연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님의 시의 전서 가치와 현대적 활동 활용을 주제 발표하셨고요. 예. 이 주제 발표에는 이상훈 우리 술학교 교장 선생님의 시의 전서 주품 재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님의 시의 전서로 본 옛김치 그리고 김치의 세계화 현장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예. 토론에 또 들어가서는 예. 제가 조금 뭐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예, 해주세요. 예. 예. 예,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간에 봤을 때 시의 전서 책 자체에 대한 어떤 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민간인에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시간이 13년이나 지났는 지금 시점에는 예. 이제 상주시 차원에서 아마 크게 포괄적인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토론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의 연구가 어떻게 완성되고 외식업까지 연결되려면 예. 향후 10년 이상의 이렇게 걸리는 큰 계획을 통한 사업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군요. 예. 시전서 가치와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시 차원에서 연구 개발해야 된다. 향후 네네. 계획까지. 예. 네네. 우리 노명희 대표님도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아, 저는 그냥 그 전문가분들의 어떤, 어떤 이제 주제 발표와 토론과 또 객석에서도 열띤 또 이렇게 토론이 있어서 저는 예. 경청하고 예. 많은 이렇게 많은 걸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상주에서는 시전서가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상주에 시전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2017, 18, 19년도에 그 시의 전서 명품화 사업이라는 그거를 이제 상주시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시의 전서 명품 체험관이라는 게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음식 문화인 1인 밥상 체험을 주된 이제 메뉴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의 전서에 보면 반상 도식도가 아마 다른 책에는 없는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상 도식도를 통한 상주의 음식 문화를 찾아가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주 관내에는 그 명품화 사업을 통해서 여섯 군데의 어떤 보급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곳에서는 각각 그 식당만의 특화된 메뉴를 정하여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여섯 군데는 뭐 민간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고요. 예, 기존 이제 하시던 식당업을 식당에서? 외식업을 하시던 분이 아,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 가지 메뉴 면류를 하시는 데는 시의 전서에 있는 면류를 이렇게 아, 도입해서 하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노명희 대표님 뭐 당연히 맛 보셨을 텐데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비빔밥이 그러니까. 혹시 제일 맛있나요? 비빔밥은 당연히 이제 좋은 뭐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전체 음식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고 또 상주 음식이기도 한데요. 예. 그 이제
그 음식에는 취향도 다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이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뭉치구이라 해서 소고기 완자구이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예. 그 뭉치구이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1인 개인 밥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알리고 싶습니다. 뭉치구이요. 뭉치구이. 네. 뭉쳐서 이렇게 그 동그랑땡 동그랑땡 비슷한 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쵸, 예. 떡갈비 같은 떡갈비 그러니까 떡갈비의 효시라고 봐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뭉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에다가 재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비빔밥에 딱 얹어 먹으면 맛있겠네요. 그것도 괜찮죠. 크기가 작으면 예. 원래 이제 비빔밥에 얹어서 드셔도 되고 크기가 크면 1인 밥상에 혼자 이렇게 하나 정도 드셔도 되고요. 시전서에는 예. 비빔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다면서요. 어떤 예,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동반이라는 한자어를 이제 비빔밥이라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글로 이렇게 표기한 최초의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빔밥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상주는 일단 그 표기 방법에서부터 좀 다르죠. 맛도 다르고 재현 이렇게 재현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내일 시전서 상주 비빔밥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리는지만 좀 알려 주시죠. 그 10월 1일 내일은 예. 이제 오전에는 전시 경연이라고 그래서 대학부들이 미리 10시 반부터 이렇게 예. 전시를 해서 이제 경연을 하고요. 예.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라이브 경연을 해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10월 2일에는 일반부가 똑같은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상주에 어차피 시외전서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 비빔밥이 이제 제일 어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상주 비빔밥 요리 경연대회이니까 주요리는 특화되거나 어떤 뭐 개발된 비빔밥을 주요리로 하고요. 예. 그거랑 어울리는 부요리 디저트에서 이렇게 세 점이 이틀간의 이제 요리 경연대회에서 선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열리나요, 행사가? 상주에 보면 태평성대 경상감령공원이라 해서 예. 경상감령이라는 이렇게 크게 지어진 곳이 있는데 예. 축제가 상주 축제가 1일에서 3일까지 열리는 곳이기도 해요. 예. 거기서 이제 상상관이라고 그 한 귀퉁이에 아주 우아하게 자리 잡은 한옥에서 요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 네. 상주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 예, 네, 맞습니다. 한 귀퉁이에 우아한 한옥을 찾으시면 되겠군요. 상산관. 상산관. 예. 예, 맞습니다. 오전 예. 10시 반에도 있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행사가 열립니다. 예, 예. 예. 실질적인 라이브 공연은 2시에서 4시니까 그때 오시면 예, 이왕이면.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뭐 움직이시는 걸 다 볼 수 있고요. 예. 전시는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해놓으니까 예. 한번 전시를 둘러보시고 라이브를 보시려면 예. 한 12시에 오셔서 전시장 보시고 라이브 보시고 또 끝나고 나면 상주 축제도 즐기시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한 30초 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예, 대표님.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시전서 우리 전통음식이 더 많이 알려지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나 예.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내일 어차피 지금 요리 경연대회가 있듯이 상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잖아요. 상주시 예.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간인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니까 많은 것을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 한번 놀러 오셔서 예. 함께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상주 정치도 좀 마음껏 같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상주 비빔밥에 아까 그 뭉치구이도 먹으러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상주 비빔밥이 예. 더 맛있어요? 전주 비빔밥이 더 맛있어요? 전주 비빔밥은 이제 꼭히 다르게 하려면 전주 아니 그냥 한마디로만 시간 다 돼서 아 상주는 고춧가루로 술술 볶여서 네, 아주 네. 담백한 상주 비빔밥이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시전서 전통음식연구회 노명희 대표였습니다.